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소린마라의 로제 마라샹궈와 크림새우 그리고 블랙 마라샹궈 먹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마라탕 먹었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마라탕은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크림새우는 너무 아쉽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림새우 맛있기로 소문난 곳에서 크림새우를 주문해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우와, 이 토실토실한 새우. 겉에는 윤기 좔좔 흐르는 크림이 발라져 있고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쫙 퍼지며 침샘을 툭 치고 가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건 로제 마라샹궈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로제 엽떡을 먹었어서 그런지 자꾸 로제가 땡기더라고요. 맵기는 4단계로 주문했습니다. 매운맛이라 그런지 로제인데도 아주 빨갛네요. 이거 먹으면 내일 우리 자주 보는 거야, 하는 소리가 화장실에서 문득 들린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네, 어느 정도로 매운지는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은 블랙 마라샹궈입니다. 신메뉴라고 하네요. 블랙이니까 짜장면 맛이 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과연 짜장과 마라의 맛이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음식들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러면 첫입은 신메뉴 블랙 마라샹궈 먼저. 마라샹궈랑 짜장면 먹으면 맛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거에 착안해서 나온 신메뉴 같거든요. 근데 제가 먹기에는 짜장 맛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짜장 맛이 좀 더 진하게 나면 더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갑자기 아 그럼 진짜 마라샹궈랑 짜장면이랑 섞어 먹으면 어떤 맛일지 궁금해졌네.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자, 여기는 크림새우를 위해서라도 시켜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맛 바로 이거야. 행복하구만요. 이번에 주문하면서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은데요. 음료수를 안 시켰어. 진짜 맵네 이거. 야, 4단계인데 왜 이렇게 맵지 이거? 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짜지? 아까 이거 블랙도 되게 짜다고 느꼈는데 오 얘 마라 로제도 엄청 짜네. 얘는 짜고 맵고 안 맵고 짜고. 와 진짜 맵다. 지금 먹다 보니까 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요게 닿으면서 엽떡 한 오리지널 정도 되려나?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매운 거지. 이 고추기름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가 엄청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목이 살짝 칼칼하게 아픈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아는 분 중에는 이제 독감 걸려서 막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도 좀 쓰고 집에서는 또 잠도 잘 자고 하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이야...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네. 솔직히 모으면 한 두 입 컷이거든요. 싹 사라졌죠. 아 근데 꼬다리까지 먹는 게 더 맛있다. 그 꼬리에 있는 그 껍질에서 새우 특유의 향과 고소함이 더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여기는 이제 튀김옷이랑 그 달달한 소스가 이제 강렬하다 보니까 새우가 식감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어 이게 새우지 막 이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아 그냥 달콤하고 뭐 부드럽고 탱글하고 쫄깃하고 맛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꼬다리를 먹으니까 그래 얘가 새우였지. 이거 바로 그냥 새우 향으로 빡 존재감을 나타내줘서 꼬다리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먹어볼걸. 아쉽구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소림마라에서 마라 로제 샹궈와 크림새우 블랙 마라 샹궈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MZ세대들이 마라탕에 열광하는 이유 하면서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뭐 학교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자극적이고 얼얼해서 스트레스 풀려고 먹는 건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지 마라탕을 먹는 이유 해서 1번 맛있어서 2번 스트레스 풀려고 3번 기타 이렇게 해서 의견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어, 너 한 번도 안 먹어줬구나. 어, 기다렸겠네. 넌 김밥에 있는 단무지 맛이구나. 잘 보이죠? 여기다 놔줄게.